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겨울철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폐암 말기에 중장년 1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한 사례로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사례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표창을 수상한 우수 사례는 폐암 말기 1인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희망 드림으로 민관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해 1년 365일 주변에서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얼마 전 폐암 사기로 병원에서 퇴원 후 혼자 어렵게 생활하던 한 구민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 희망드림단원이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이분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해주시고 또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또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현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에서는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이번 선정 결과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 예방적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 민관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